네, 안녕하세요. 네, 경남FC 백성문 선수입니다. 훈련할 때라든지 생활할 때 조금 더 선수들이 뭐 어떤 뭘 하는지 뭐 선수들 표정이나 그런 걸 좀 더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좀 1차 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서 좀 제 자신이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아직 그래도 한 70%? 네, 전체적으로 아직 맞춰봐야 될 것도 많고 체력적으로는 아직 더 끌어올려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1차는 70%로 네, 그 정도로 점수 주고 싶습니다. 아니요, 그 작년이랑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모든 선수들도 그렇고 저 또한 이제 올해 정말 또 다시 한번 승격에 도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, 작년이랑 별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여기서는 거의 그냥 쉬었던 것 같아요. 일단은 뭐 시기도 시기인지라 밖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리고 밖에 나간다고 해도 여기 주위에 너무 뭐가 없어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선수들이 방에서 그냥 쉬지 않았나. 이번에 그 부천에서 이적하게 된 김영찬 선수랑 그래도 대화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원래 알고 있었던 선수였고 또 이 팀에 대해서 좀 많이 또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대화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고 대화를 가장 많이 못했던 선수는 특정에서 누구를 찍긴 좀 그런데 어린 선수들이랑 좀 제가 대화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새로 팀에 온 어린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이제 다가갔어야 됐는데 좀 그런 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올해 생격팀 여기 지금 저기서 지금 제 인터뷰 지켜보고 있는 장한우 선수를 한번 또 유심히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뭐 실력에서도 실력이고 또 아주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그 부분을 또 유익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1차 동계를 거의 마무리 다 했는데요. 아무래도 작년에는 저희가 시즌 시작하면서 좀 시행착오도 많고 이제 팬분들이 그런 원하는 경기력이나 결과가 안 나와서 좀 실망하셨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뭐 올해는 좀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좀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잘 하고 있으니까 팬분들도 환경이 된다면 경기장에 오셔서 꼭 저희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 시즌 많은 기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경남FC 화이팅! FC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